지금 여기는 어디죠? 와와와 오늘 또 이렇게 일본 오사카 먼저 일본 친구들은 거의 1년만이죠 1년만이죠 그죠 또 저희가 또 일본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네. 가서 무슨 음식을 먹을지 저는 벌써부터 서치를 하고 왔고요 비행기 가기 전에 화장실을 조금 들렸다가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비행기 탔습니다 뭘 먹고 있어요? 아 이 과자 맛있더라고요 벌써부터 그 먹을 준비를 좀 많이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예열 중이에요 예열 예열 알겠습니다 예열 지금 저희 팬미팅 1부가 끝났습니다. 네 그렇습니다. 팬미팅 1부가 끝났습니다. 지금 팬미팅 1부가 끝났지. 자 턱걸이 내기 시작하겠습니다. 네네. 자 먼저 가겠습니다. 가겠습니다. 네. 시작. 하나, 둘, 셋. 서기를 네, 제대로 할게요. 제대로. 네. 네 차라리. 오. 나 무서? 너 해봐. 기쁜 없나? 비. 딥스. 그러다 씨. 하나. 어 두개. 아 여기까지. 아 그런데. 내가 남자한테 지금.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,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. 네. 또 저희가 곧 2부가 있잖아요. 맞습니다. 이제 2부 준비했죠. 네 지금 바로 나가야 돼요. 네. 우드벤처 활동 끝난 겸 저희 이제 이렇게 일본에 와서 투어를 하고 있는 겸 대표님이 이렇게 맛있는 고기를 사주시고 있습니다. 또 저희가 내일 또 오사카에서 또 마지막 앨범 릴리즈가 있잖아요. 그것까지 또 완벽히 끝내고 도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치어스. 네, 저희는 이제 밥을 먹고 잠깐 이제 멤버들이 돈키호테를 와보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. 그래 얘들아 돈키호테다. 저희 추억의 아이템. 뭐죠? 저희 추억의 아이템입니다. 저 사우스포로. 사우스포 아 아니. 저희가 이렇게 놉니다. 근데 되게 비싼데? 3만원인데? 3만원 너무 비싸다. 약간 간식 같은 게 있지 않나요? 스낵! 저희가 생각하는 게 크래커 사이에 약간 바닐라 맛 크림 들어있는 오오오! 어, 이거 그거 아니야? 이거 그거잖아. 이거 맛돌이 이거 그거잖아. 맛꿀마 여기 있었군. 이거 그거 아니야? 그거 쿠키다스 같은 그거 맞아? 아니 아니래요. 자 밖으로 나왔습니다. 네. 뭘 샀냐? 자, 또 쎄꼬답게 여기부터 이렇게 해서 딱 열리는 카타나를 샀어요. 보여주시죠 또. 아니 근데 저는 좀 저희 이제 또 모임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맞습니다. 그럼 이제 집에 가야죠. 네, 호텔에 가서 좀 자야 돼요. 자 그럼 쉬러 가볼게요. 야야야 저희의 일본 쉬는 날에 아침에 밝았습니다. 이제 쇼핑을 하러 시부야로 갈 겁니다. 가기 전에 컨비니에 들려서 뭐 마실 거 오늘 좀 사도록 하겠습니다. 어떠신가요? 맛이 건강해지는 맛입니다. 지금 시부야 시내에 왔고요. 이제 다녀보면서 쇼핑을 할 예정인데 쇼핑 아주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. 저희는 지금 여러 매장들을 돌아다니며 보물 찾기를 하는 중입니다. 저희는 잠깐 점심을 먹으려고 이치란 라멘 집에 왔습니다. 네, 그리고 저희는 쇼핑을 했습니다. 다들 쇼핑하고 한 번씩 보여주시죠. 여기 저도 여기
쇼핑을 야무지게 했고요. 예예. 또 공개할 사실이 하나 있죠. 위기랑 저랑 커플링을 맞췄습니다. 와, 위랑 커플링, 커플링. 예이. 와, 와, 와. 예이. 그러면 라면을 시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시부야에서 하라주쿠로 넘어가고 있습니다. 하라주쿠 뭐 하라주쿠 하나가 먹다 죽으면 몰라도 하라주쿠. 네. 네. 그래서 저희는 지금 하라주쿠를 가고 있고요.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해요. 잠깐 이제 윈군의 화장실 이슈 때문에 그렇죠. 둘둘 나눠지게 되었는데 둘둘 치킨이에요 지금. 그 사이에 민재곤이 플렉스를 해버렸습니다. 고민 네. 네. 진짜 많이 했다가 샀어요. 그러니까 지금 옷을 거의 한 10번은 입었다 벗었다 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. 근데 원래 저라면 한 20번 정도 입었다 벗었다 했는데 오늘은 약간 네. 약과였습니다. 네 여러분 이제 해가 다 지고 예. 해가 다 지고 달이 이겼습니다. 어때요? 즐거운 쇼핑이었나요? 즐거운 쇼핑 되셨습니다. 예, 저도 완전 즐거운 쇼핑이었습니다. 예. 네, 저희가 사고 싶었던 것도 다 샀고 정말 재밌게 구경하면서 도쿄 시부야를 즐긴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이제 저희는 호텔로 귀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, 맞아요. 호텔에 들어왔습니다. 예. 우리 캠들 진짜 항상 너무 고맙고 저를 사랑해주는 모든 사람들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올해 2024년은 진짜 정말로 MCND의 해가 될 수 있게끔 MCND라는 그룹이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, 제가 진짜 간절하구나 절실하구나 느낄 수 있게끔 올 한 해 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올해도 잘 부탁드릴게요. 쌤 사랑해. 오였습니다.